잘 몰라요. 이 따뜻한 마음이 더해져서 나눕니다. 네, 여기 부탁은 AR을 네, 저희 재단은 2010년도 2월에 그 추기경님 선조 1주년을 기념을 해서 이제 만들어진 재단이고요. 추기경님께서 생전에 본인을 이제 바보라고 이렇게 칭하셨잖아요. 저희도 이 세상에는 뭐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도 물론 필요하지만 바보처럼 이렇게 나눌 줄 아는 그런 사람들도 필요하겠다. 그리고 추기경님께서 본인을 이제 바보라고 칭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추기경님께서는 살아 생전에 많은 그 나눔을 실천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정신을 좀 이어받아서 이 사회에 그런 정신이 좀 퍼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바보의 나눔이로 이렇게 이름을 저희 재단 이름을 이렇게 칭하고 지금 활동 2010년도 2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뭐 나눔의 대상은 따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거나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근데 저희 재단은 직접 사업을 하고 있는 건 하나도 없고요. 지금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신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 아니면 NGO 분들의 활동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원하는 단체에 따라서 그런 활동 내용들도 되게 다양하게 이제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한 가정의 아름다운 우리의 아들과 딸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거리를 떠도는 이분들을 우리는 지금 노숙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좌절하고 있는 이분들에게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희망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려운 분들을 돌보고 또 어려움을 함께 나누면서 많은 일들을 해오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분쟁이나 또는 분열보다는 화해와 또 상생을 위해서 우리 종교인들이 솔선수범해서 이렇게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작은 희망을 드리는 것이 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 종교인들이 뜻을 같이 해서 이렇게 한 자리를 마련하고 바보의 나눔 축제를 대축제를 마련했습니다. 종교계에서 힘을 모아주시는 것이 아마 이 문제 해결하는 데 내년부터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단순히 그분들께 쉴 곳과 또 드실 것을 이렇게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 그런 정도 수준의 지원을 떠나서 근원적으로 이분들이 희망을 갖고 자신을 갖고 일자리를 찾고 궁극적으로는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데 종교계와 함께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로서 오늘같이 찬 바람이 불어오면 생각이 나는 그